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첨보 SNS 택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첫 번째 첨보부터 보겠습니다. 첨보는 F-제네지를 세계 최초 상용화한 기업이죠. 본격적인 증설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올해 부진했던 영업이익이 정상화 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매출액이 21% 증가한 408억, 영업이익은 16% 증가한 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큰 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매출액은 35%, 영업이익은 37%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은요, 원가 절감을 통해서 전해질 염전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초격차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차전지 소재에 있어 전고체 전지 변화에 따라서 전액 밸류체인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증시 승부르기 구간을 이용해서 대표 성장주인 첨보 불알 매수 관점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SNS텍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주요 품목인 EUV 프랭크 마스크 생산업체로 고객사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일 EUV 공정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EUV 장비 도입에 따른 국내 EUV 소재 부품 생태계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EUV용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EUV 펠링크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 수요 증가와 EUV용 펠리클 그리고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 따른 장기 성장 동력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으로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추가 상승 기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글로벌 OTT에서만 매년 120억에서 150억 이상의 이익 달성 예상되는 구간인데요. 글로벌 OTT 콘텐츠 수급 경쟁에 따라서 오리지널 콘텐츠 수주 및 공급 마진 협상력이 상승 중에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의 전략적 제휴로 네이버 웹툰 IP 기반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흥행을 보증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작가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제작 편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 기대감 또한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스위트홈이 12월 18일 공개될 예정인데요. 확정 수익 20%를 기존에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스마트홈에서만 최초 5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누적 조회수 40억회에 달하는 웹툰 기반 드라마 여신강림이 9일부터 방영되는데요. 이 부분 또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